똘똘뭉치 우리 공주님들. 어머니가 누구니? 화이팅! 안녕하세요. 멋진 우리 아빠 신재은, 예쁜 우리 엄마 라미와 저는 흥이 많은 11살 신현지입니다. 저의 라이벌이자 7살 동생 신예지. 저희 가족은 음악만 나오면 춤이 저절로 추지... 아, 추는... 가족이에요? 네. 흥이 많다고 하니까 흥하면 춤이잖아요. 무작정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저기 아버님이 좀 너무 따님들을 가리셔가지고 좀 보기가 좀 불편했어요. 양보 좀 하세요, 양보 좀. 두 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혹시 뭐 춤과 관련된 그런 데서 만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지금 저 나이가 34살이에요. 그러면은 연애 6년에 연애 7년에 결혼 10년. 거의 뭐 인생의 거의 절반 가격. 절반이네. 네, 같이 살았어. 현지가 생각할 때는 현지는 이 흥이 내 안에 이 내재돼 있는 끼가 아빠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엄마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노래랑 춤은 잘하시는데 노래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춤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정확하구나. 정확하네. 고등학교 때는 두 분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두 분의 그 연애 스타일이랄지 아니면 뭐 데이트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예. 저희가 노래방을 되게 자주 갔어요. 뭐 열 번 만나면 일곱 여덟 번은 노래방을 맨날 갔거든요. 가면은 거의 두 시간은 기본이고. 둘이 가서 두 시간? 네, 어머나. 둘이 뭐 먼저 왔다가 했다가 예약 우선 예약돼서 하고. 우선 예약. 제일 마지막은 이제. 잠깐만, 둘이 갔는데 우선 예약했다라는 거? 알게 모르게 네. 내 차례가 딱 됐는데. 네. 불러오는데 내 노래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거. 신기하네. 마지막에는 제일 긴 거 메들리 있잖아요 메들리 트로트 메들리로. 예. 아 맞아. 1분 남겨놓고. 때? 아.